이현진 무대 스페이스 들어도 여자는 그쵸 이쁘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닐지어도 좋잖아. 나만 좋은 거 아니잖아, 그쵸? 맞아.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저희 오늘 여기 보령 워드 주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저기 등까지.
팬분들이 저희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 오늘 히트곡이 많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공연을 할게요. 저희 첫 번째 곡이 주홍글 씨였어요. 다 따라 불러주셔서 말씀하세요. 아, 네네. 아니, 두 번째 곡 소개하는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 말 더 있으세요? 아니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여름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누나가 약간, 이거 오른 것 같아요, 약간. 예.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예. 원래 멘트 짧게 하라고 뭐라 하는데, 오늘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예. 없으면 다음 곡 소개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최대 히트곡인데 뭔지 아시나요? 어, 섹시하다! 아, 네. 가을씨, 섹시한 강좌 할 때 저희가 뭐 하는 게 있죠? 네, 저희가 간단히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걸 준비를 했는데 저희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자, 제가 외치면 A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자, 연습 한번 가볼게요, 저쪽 등. When I say space, you say A. Space, A. Space, A. When I say space, you say A. 크게! Space, A. Space, A. 아, 좋습니다, 지금. 쉽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더우시잖아요, 그죠? 안 더워요? 아, 좋습니다. 정말 더우시면은 더 뜨겁게 놀아야 이 더위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큰 함성과 함께 두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let's go!
뭐죠? 저 어떻게 된 줄 보셨어요? 지금 상태가? 와. 나 너무 당황했는데 와 프로다 프로 어쩔 수 없어 제가 원래 오늘 신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신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탈이 났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걸을 수 있다는 거 열심히 해볼게요 약간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층이 안 맞아서 얘가 저기 내려와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물도 드시고 네. 히트곡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쵸? 많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물 뿌려주세요 한번 물 뿌려달라고 해달라고 돼요? 나한테 뿌리려고 그랬잖아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다른 가수들 어떻게 하는데 빵! 이렇게 막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누나 와 이제 다음 날 문자? 후! 소리 질러! 아 재밌다 재밌어 맛있는 거 뿌려도 되는 거죠? 어떻게 저기 뿌려달래 물 좀 줘봐 기회래 정말? 나 우아하게 걸어서 진짜 뿌려요? 아니 이쪽부터 조용해서 제가 진짜 소용할 뻔했어요 자 간다 그럼 소리 지르면 할게 하나 둘 셋 아니 어떤 분은 싫다 그러고 어떤 분은 뿌리라 그러고 약간 내가 좀 약간 이상했지만 그래도 뿌렸어요 아니 그런데 뿌리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네 물 뿌려드리는데도 그 감사해 주시니까 소리 질러주시니까 참 신기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히트곡이 세 곡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곡을 했거든요 어? 뭐라고요? 아 그쵸 나이트 맞아요. 나이트 많이 가셨는데 저희 다음에 어차피 한 곡밖에 안 남았어 어, 박수밖에 없어 오, 박수 박수 와. 아 저희 인천에서 팬클럽 콘서트인데 그때 와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인천에서? 아, 대박 대박 자 그래서 무대표 준비 중이에요 아니 고장난 건가요? 준비 중인 건가요? 준비 중이신 거죠? 고장난 거 아니죠? 네, 네 앞에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자 저희 마지막 곡 마지막 히트곡 성숙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정말 신나게 즐겁게 즐겨주세요 네. 같이 노래해요 Yeah.
잘 안 들려서 그래도 여기부터 들어볼까요? 저희 그냥 갈까요? 크게! 자, 더 크게! 자, 현정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오늘은 기쁘네요, 참. 이 앵콜이 너무 기쁘네요. 왜냐면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 앵콜 소리를 듣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준비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 또 히트곡은 세 곡이지만 저희가 불후의 명곡에서 섹시한 남자랑 주홍구 씨를 같이 리믹스해서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발 여기가 발이 섞이려고 지금. 근데 아, 원하시잖아. 맨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 신발이 슬리퍼? 슬리퍼? 화사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찍었는데 막 이상하게 나왔는데 올 리가 없음이에요. 내가 오늘 신발 먹고 할 테니까. 그래, 내가 한 세 곡을 신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아파 다리가. 그리고 나 땀이 너무 많아. 네? 뭐라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마지막 곡이니까 진짜 그 다음 앵콜곡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요. 아, 곡이 달라붙어? 네, 우리 현정이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지금 도와드릴까요? 네. 내려왔다. 와, 여러분들 진짜 큰 함성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분명 여기서 시작할 거니? 볼 거니? 어? 안 볼까? 돌지 말고 그냥 하자. 네. 저희 앵콜곡 주세요. 대단치 레디스 티자 섀도우 투 솔직히 here we go. 너에게 감내던 여행을 말 뿐일 거라면 다시 돌려줘. 시간이 아까워 너 무려 let me go. 너는 항상 그때 기억해. 고집었을 주원을 가슴에 한 번 깨져버린 주기 조각이 그대 빛나게 난 이미 lost.
너만 하나 봤네 이 집만큼 얘네만 해도 비열 다 그만 told you better get out 저기 자리로 가 DJ.